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10회.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26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백인철 선수가 이제 검증을 받기 위해서 미국 원정길에 오릅니다. 세계 타이틀 도전이 가시화됐지만 미국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 무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와서 테스트 매치를 가져라 라는 이제 미국 측의 그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선수의 명단을 받고 그 중에서 선택한 선수가 이 아일랜드인이고 또 미국에 거주하던 신 매니언입니다. 이 신 매니언을 맞아서 1983년 5월 19일에 이제 미국 원정길을 떠나는 백인철 선수인데요. 이 경기를 오늘 한번 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그 경기를 채점하고 또 얘기를 나눠주실 그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싱 심판분 중에서 가장 현재 그 원로 베테랑이신 문무홍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문 선생님과는 반대죠. 가장 지금 이제 연배가 어리시고 지금 이제 심판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열정적으로 모든 경기에서 주부심으로 활약하고 계신 이상훈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해주셨던 우리 복싱 매니아의 전설 코토바 서준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는 사실 그 백인철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만 쭉 26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WBA 주니어 미들급 랭킹 1위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당시 세계 챔피언이 그 데이비 무어 그 미국 선수였고 미아라다다시에게 이제 타이틀을 빼앗아간 그 복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신매니언을 백인철 선수가 이긴다면 바로 이제 세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일단 원정을 갔는데 뭐 경기는 결과는 아마 많은 복싱 팬분들이 아시는 대로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중계권료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중계는 무산이 됐어요. 중계를 하지 않고 백인철 선수가 판정패를 했다는 외신으로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뭐 경기 영상을 볼 길이 없었던 시대였고 국내에서는 KO 왕이었지만 외국에서는 가니까 뭐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비아냥을 좀 들어야 했던 백인철 선수인데 백인철 선수를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이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경기 내용 역시 본인이 지지 않았는데 이 경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경기를 한번 저희가 채점을 해보면서 내용이 어땠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영상에 오프닝 영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저 바로 1라운드부터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코토바님께서 이 백인철 선수와 그 신민현 선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당시 백인철 선수는 당시 뭐 이미 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26 연속 KO 기록을 세우는 와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국내 라이벌 김종호라든가 이상호 선수의 고비도 넘기면서 뭐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제 평판이 검증은 이미 끝난 선수 아니냐, 더 이상 검증은 필요 없고 바로 세계 무대에 진출해도 손색이 없는 그 우리나라 그 중량급의 계보를 이을 만한 하드펀처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신 매니언 선수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 이제 아일랜드계로서 뭐 전적이 좋거나 이런 선수는 아닌데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쯤 대전에도 좋을 만큼 이렇게 조금 기량이 안정되고 조금 까다로운 복싱을 하는 선수다라고 해서 매칭이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난 직후 그 황 대표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세 평만 말씀해 주신 국내 언론이 더 가혹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예, 그 일간 스포츠인가 스포츠 신문 첫 면에도 뭐 역시 뭐 우물한 개구리였나라는 식의 타이틀을 뽑아서 했을 정도로
거라 백인철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경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내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혹했어요. 예, 저 당시에 미국 평가를 저도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사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국내에서 좀 중계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했던 경기였는데 중계를 안 해주는 바람에 좀 김이 새긴 했었죠. 저 당시에 신메니언 전적이 백인철 선수와 똑같은 26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국회 2호승 그리고 5패 2무인지 4패 2무인지 그 패와 좀 무승부가 많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Neither is Sean Mannion. Mannion in the green trunks, Bake in the tan trunks. Any films of him, but obviously he is not, or at least he's not fighting this first round as a southpaw. Even his trainer said that, so that's surprising. Sean Mannion with a good left jab and a right jab, and Bake just kind of smiled. If they go the distance, they use the round system here in New Jersey. These first couple rounds, very important for both fighters, I think especially for Mannion. I think Bake has seen a tape or two of Mannion, but Mannion's obviously never seen Bake. And Mannion has told me earlier, he said, I've got the box, but not give away those early rounds. Well, we'll soon find out if Inchul Bake has had 26 screen puffs or if he is indeed a tough fighter. This is his debut in the United States, and he's smiling here in the first round. Mannion using a lot of the ring here as he takes a look at his opponent. Remember that Mannion is a boxer puncher. He can fight you both styles. Good right hand there by Bake. His first real connection of the fight. Mannion will look to counterpunch against Bake, trying to pick him up hard as he comes in, and Sean is very good at doing that, though he's not a big banger, he's not a powerful puncher. But with an accumulation of blows, he can hurt you. Mannion with 12 knockouts and his 26 wins. Came to the United States when he was 17 as an amateur boxer, figured that he could get more action and earn more money here as a pro. And that's been the case. His opponent, Inchul Bake, comes here from Korea, because he wants to take the opportunity of figh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k Cappuccino establishing his authority with the Korean, telling him when I say break, I mean break. You may have noticed that Bake hit on the break. Say that quickly. Bake hit on the break. 10 times. And there is a language barrier there, obviously, so that could create a problem for Bake. Less than 30 seconds to go in a getting to know you first round. And this is exactly what we expected in round one from both these fighters. Both being extremely cautious. Mannion could steal this round just with some of the jabs he threw up. That's how quiet Bake has been.1라운드의 채점이 갈렸습니다. 문무홍 선생님 그리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10대 9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요. 서준환님께서는 10대 9로 신매니언의 그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어요. 서준환님 어떤 관점에서 1라운드 보셨나요? 예, 뭐 10대 10으로 채점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우열을 가려야 하니까 그렇게는 했지만 백인철 선수가 조금 경기를 쉽게 풀기는 어렵겠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인철 선수가 왼손잡이를 상대해서 시계발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계발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게 원칙이 지금 시계발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신메니언 선수의 카운터에 걸리는 장면이 몇 차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인철 선수 펀치는 뭐 전혀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접근도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그 신메니언 선수의 지금 카운터에 이렇게 꼭 정타가 아니더라도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1라운드를 봤습니다. 김 선생님 1라운드. 저는 백인철 선수가 오히려 또 그 여유 있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요. 그래서 밀어붙였고 시메니안 선수는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소변이 굉장히 마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둥둥둥둥 뛰는 화장실 앞에서 자기 차례가 오도록 그런 선수를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백인철 선수가 그 26연속 KO 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냅견 때문에 상당히 초조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신메니안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백일천 선수가 왼쪽으로 도는 게 원래는 이렇게 다 보긴 하지만 그런 주먹과 그런 회피라든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앞서 싸움을 하면서 라이트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백일천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백일천 선수에게 점수 주셨습니다.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Round 2 scheduled for 10. We're looking at junior middleweight Sean Mannion in the green, Inchul Baek of Korea in the tan. And even after the first round, we still don't know much about Baek. He was very quiet. He took a long look at Mannion. Yes, he's not unloaded anything yet. He's stalking Mannion and trying to unload, but wasn't very effective in that first round. We know this about Baek right off the bat. He doesn't cut off the ring well, and he is really fighting a lefty in the improper position. He is closer to Mannion's left hand than he is to Mannion's right hand. That goes against the theory of boxing, how you fight a southpaw. And because of that and a lot of other things, I gave Mannion the first round, though he did not score many points, he did score some. Good body punch by Baek, a right hand. Baek with a tough jab there. He's getting close to the Mannion. Mannion battles his way off the ropes. And you see Mannion slipping the right hand of Baek and trying to make Baek pay. Baek looks like he's an effective body puncher. Whenever he's turned that on, he's connected well. And he just landed a very good right hand to the head of Sean Mannion. So the Korean has come alive with good body shots. Countering right hand by Mannion in the green. Halfway through round two. Mannion with a straight left high in the head of Baek. Baek with a hard right hand to the body. Inchul Baek is vaguely reminiscent of Young Suk Wang, the Korean we saw against Curry. Their styles are not dissimilar. No question that he doesn't have much of a jab, but he is a hooker. And now he is getting a lot closer to Mannion. And he is getting those body shots in. Of course, that's what he wants to try and slow Mannion up. Now Baek is there to be hit. He's wide open. Mannion has to exploit that. He may be effective on hitting the body, but he's wide open, and Mannion just drilled him with the left hand. Baek turns square to Mannion when he attempts to throw the right hand, and that's when Mannion was able to land his own left. So far, Mannion's done a pretty good job of slipping punches to the head. Baek has been effective to the body. Mannion with a rat-a-tat-tat just before the bell. 아, 이번 2라운드는 문무홍 위원님 그리고 서준환님께서는 10대 9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매겨주셨고 이상훈 위원께서는 신매니언의 10대 9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2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신매니언 선수가 따라오는 백인철 선수가 들어오면 받아치는 유효타가 몇 대 적중했고 그에 반해 백인철 선수는 유효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매니언 선수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백인철 선수가 이를 몰아붙이긴 했지만 유효타는 신매니언이 터뜨렸다고 예, 이제 보신 거죠? 맞습니다. 서준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때 카운터 몇 대가 정확하게 적중하기는 했는데 신메뉴 선수 지금 중심 축이 계속 좀 뒤쪽으로 빠져있는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고 좀 선이 조금 얇은 복싱을 하는 선수로 이제 예, 보이는 가운데 백인철 선수의 이제 적극적인 어그레시브가 복부 공격이 복부 공격도 유효타로 간주해야죠. 예, 몸통 네. 공격이 이제 몇 차례 예, 장려를 해서 백인철 선수한테 우세를 줬는데 백인철 선수가 조금 더 파이팅 있게 몰아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신민현 선수가 좀 위축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심판위원님들이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철 선수의 머리가 돌아가는 깨끗한 유효타를 신메뉴에 터뜨렸고 하지만 시중 어그레시브하게 몰아들면서 또 유효타를 또 만들어낸 백인철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무 선생님 좋겠습니까? 아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았습니다. 뭐 백인철 선수가 하듯이 그 에펙티브 히트는 없더라도 그래도 점퍼즈라도 많이 맞춰가 들어간 선수를 한두 차례만 맞았다고 그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맞고 그렇게 몰리다든지 그 의기가 소심했을 때는 그 한 번의 히트가 그 단연 우세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작은 펀치라도 여러 대 날린 선수 쪽에 항상 저는 그 우세를 점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신메니언 선수가 아까 그 아일랜드 출신이라 하셨습니까? 네.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이면 지금 미국 권투도 아니고 유럽 권투도 아니거든요. 엉그치 지금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변 급한 사람 하듯이 좀 이상한 권투를 한다. 그런 느꼈습니다. 예. 자, 그러면 3회전 보시겠습니다. Korea's Inchul Baek with some pressure on Sean Mannion in round 2 and effective 2 to the body. But Baek is wide open, has his hands down. Mannion been doing a lot of backtracking, a lot of slipping. Been taking some body shots, just took a right hand from Baek. Mannion definitely is going to try and outbox Baek. I don't think he wants to try and outslug him. Well, there's really no percentage in that. Mannion knows. Good right hand by Baek after a right hand by Mannion, so they exchange. We were told that Baek was a southpaw. Not once has he fought that way. And Sean Mannion was proud of the fact that he found three southpaws to train with and spar with here in this area. I guess that effort went for naught. Obviously, they saw the videotapes of Baek. I guess not. And in the second round, I gave the round to Baek. I tried to get some effective body work, and I gave him that round. Mannion on his toes. He tried a lead left hand, but the Baek ducked underneath. Cappuccino breaks him up. Mannion's against the ropes, and he gets out of there. Baek has discovered that a lead right hand will work against Mannion on occasion, and he's starting to land it. Punch has become a little straighter. The right hand from Baek was more looping at the beginning of the fight. Mannion has yet to back up Baek. Baek just comes forward all the time. But I guess Sean figures that he can outbox him this way. Well, and remember, a key part of Mannion's strategy is to fight reasonably well over the first four or five rounds and take the Korean into the later rounds where he has never been. All the Koreans' wins have been by KO. Inchul Baek 26-0 with 26 knockouts. And Sal, you were absolutely right when you pointed out that Baek cannot cut the ring off on Mannion, and he's not even trying, he's just following him around the ring. Now watch closely, every once in a while you'll see Sean Mannion change up on Baek, like at that moment when he threw the left hand. Every once in a while he'll go flat-footed and slug, and then he'll move. Another thinking man fight here. The body work here by Baek. Right hand by Baek to the head of Mannion. Mannion with a good left hand, countering left.
He's blocking those shots with his hands as far as the body work is concerned. Now, he wants Bake to come at him a little bit more, too. And he may want Bake to punch himself out. That may be part of that strategy.이번 3라운드는 세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10대 9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어요. 서준아님 3라운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신민윤 선수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네. 그래서 백인철 선수가 아까 이제 2라운드에 제가 그런 러싱 파이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 얘기를 들었다는데 3라운드부터 러싱 파이팅을 해서 아주 뭐 큰 유효타를 터뜨리고 소득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대를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이제 중반을 대비해서 압박해 들어가는 작전이 이제 주요하지 않았나 싶고 표정도 그렇고 스탠스도 그렇고 신민현 선수 굉장히 엉거주춤한데 저런 흐름이라면 백인철 선수가 중반 정도 쉽게 잡으리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 경기는 그 10점 만점제로 라운드별 채점을 하는 그 경기 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운드 시스템이에요. 한 라운드를 누가 이겼냐, 아니면 그 라운드가 무승부냐 해서, 예를 들어 10라운드까지 끝나면 6대 4로 누가 이겼다든지, 뭐 5대 5라든지, 뭐 5대 뭐 3대 2라든지. 두 라운드는 무승부라든지 이렇게 지금 채점을 매기는 경기 형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10포인트 시스템으로 지금 저 경기 매 라운드 스코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보시죠. Round 4 of a scheduled 10 rounder. Junior middleweight Sean Mannion in the green. Inchul Baek of Korea in the tan trunks. Now neither fighter has been down or cut over the first three. Inchul Baek fights with a smile. Well, that's what happens when you're 26-0 with 26 knockouts. They're concerned in Mannion's corner about him fighting on the inside with Baek and letting himself get cornered on those ropes. They want him to be in the center of the ring moving. There was a moment there in the third, right here in our neutral corner to our left, when Mannion just covered up and let Baek go to town on him. And that's what Jimmy Connelly was concerned about in Sean's corner. He virtually gave away maybe 25 seconds. And in that second round, because of that action, I gave Baek the second round. I've got him ahead 2-1. Countering right hook by the lefty, Sean Mannion on the head of Inchul Baek. Baek connects with a right hand, a couple of body shots, then he misses badly with the left. When Sean is on the inside with him, that's when Baek digs to the body. But in the center of the ring, at long distance, Mannion can have his way. Baek doesn't block many punches, except with his face. And Sean is not putting his punches together as well as I think he would like. Baek is completely an offensive fighter. He's a go-for-broke junior middleweight. Came in at 153.5 with credentials that are heavy. He is the Oriental Pacific Federation champion with 5 successful defenses, 26 knockouts, and 26 straight wins. But here tonight in Atlantic City, he is fighting a cutie in Sean Mannion. And so far, Mannion has not exploited Baek's lack of defense. Good right hand by Baek. He drove Mannion back with that right hand. Mannion comes back with a left. Two rights by Baek. Mannion with a left hand. The crowd loves that one. A lot of fans here from Boston cheering on the Irishman. Less than a minute to go in round 4. When Baek throws the right hand, he lunges in. He is wide open. And Sean Mannion, I think, soon will begin to exploit that. Another left hand by Mannion. Baek keeps coming forward. Left hand by Baek and then a right to the head. Mannion with two chopping right hands. This one's starting to percolate now. Mannion with a left hand. Mannion holding those elbows close to the body, blocking those body blows and coming upstairs with the left hand. Right hand by Baek on the head of Mannion. Excellent round. Come on, step back. Come on, great. Come on.
seconds to go in round four. 이번 4라운드도 세 분의 위원님 모두 백인철 선수에게 우세 10대 9로 채점을 매겨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4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라운드도 전 라운드랑 똑같이 백인철 선수가 압박하는 형국이었고 비오타가 많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들어갔던 걸 봤었고 신메니안 선수 같은 경우는 뒷손을 노렸는데 유효하지 않았던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백인철 선수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자, 5라운드 가보시겠습니다. We've got a boxer in Mannion against a slugger in Bake. No knockdowns in the fight, neither man has been cut. Got off first. He hasn't been able to back up Bake, but he certainly has been beating him to the punch with the jab and also with the lead left. And as this fight goes on, there you see my scoring. Bake, I have had 2-1-1. I made the last round even. And as this fight goes on, I think you will see Sean Mannion take a few more chances. He's not done that so far because he respects the power of Bake. Right now, he's starting to stop and hit more often. Just scored with the right hook on the head of Bake. Bake with a body shot with the right hand, backs up Mannion. Mannion with a right-left combination, even though he had his back to the corner. I noticed too, Al, here, that Bake isn't as effective body punching as he was earlier. Well, he's not getting close enough to Mannion, I don't think, and Mannion is keeping him busy with those jabs and straight left hands. Right hand by Bake. Mannion covering up here. They don't want this in his corner. They want Sean on the move. Every time he stops and covers up, Bake rips him to the body and occasionally lands some straight rights to the head. Mannion is using everything in his experience tonight against Bake. I think some of this is planned on Mannion's part. I think he wants to do that occasionally, make the Korean punch, and tire him out for these later rounds. Good hard jab there by Mannion in the green. There's no question that Bake is wide open. He is there to be hit. I mean, Bake is wide open as he comes in. There's a countering right hand by Mannion. You see, Mannion went back to the ropes and allowed Bake to throw a couple of shots, countered with the right hand. Now, all this craftiness could be undone by power. The man's got 26 knockouts and 26 straight wins. I don't care on what side of the ocean it is. He could be the real thing. Final seconds, round five. Got to have some power someplace, but he has hit Mannion with some good rights and lefts, but so far Sean hasn't buckled. Mannion with a left hand, and let's watch Frank Cappuccino warning Inchul Bake about using his head. That takes care of round five. 이번 5라운드는 문몽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은 10대 9로 백인철 그리고 서준환님은 10대 9로 신매니언에게 우세를 채점해 주셨습니다. 서준환님 신매니언에게 10대 9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예, 백인철 선수가 계속 지금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데 신매니언 선수가 4라운드부터 조금 경기 그 운영 방식을 좀 달리하기 시작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백인철 선수 이전에 왼손 사우스포하고 상대했을 때 그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왼손잡이를 조금 까다로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4라운드에는 그 신민현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썩 잘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덜컥덜컥 이제 매니언의 카운트에 걸리는 모습을 좀 5라운드에서는 보여줬었는데 문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또 좀 다른 견해입니다. 무조건 아무튼 작전이 신매니언 작전이 붙여주면 안 된다. 떨어져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안 붙이주려고 많은 애를 쓴 것 같은데 결국 붙잡혔습니다. 뛰다 보니까 치고 막 그래가지고 시맨 의원이 많이 몰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반에는. 예, 그래서 백인철이한테 줬습니다. 자 이제 전반 5개 라운드가 지나갔습니다. 6라운드 보시겠습니다. Considering 26 knockouts and 26 straight wins, Insul Baik has not hurt Sean Mannion in this fight. We're at the halfway point in this fight, and as this fight goes on, I have to believe Sean Mannion becomes a bigger favorite because he's been 10 rounds many, many times in his career, and as I said, Baik has never gone that distance. High stakes too in this encounter for the winner. That's right, the winner of this fight has been assured a shot against the winner of the Davey Moore-Roberto Duran fight for the junior middleweight title, which is now held by Moore. And it'll take place June 16th in New York's Madison Square Garden. Where is all that body work from Baik that we saw early in the fight? Mannion has offset that with some very clever boxing. Mannion had Baik come toward him. Baik figured he was going to hang on the ropes, and all of a sudden, Mannion was the one who got off first, drove Baik back with a left hand. Often in fights like this, with a slugger and a boxer, when Mannion could back Baik up, he might make this an entirely different fight, because often sluggers don't like to go backwards. Last round, Mannion was very effective, and I gave him the round. So I have the fight dead even at this point. Left hand by Mannion. Baik with a couple of effective uppercuts. The body shots are being blocked by Mannion. We're halfway through round six. I do believe this is a strategy on Mannion's part. He wants to cover up and then come out counterpunching. And he has got Baik thinking now about coming in. Look at those counter shots by Mannion. Right hook by Mannion. Corner, comes out of it with a left hand. Baik, as you can see, is wide open when he's on the attack. Mannion taking advantage of it. Sean Mannion has all kinds of confidence now. He's willing to stay in that corner and trade with Baik. Maybe a mistake. Well, Baik has just landed two hard right hands. Sean looks okay, however, but those two right hands just moments ago were the best punches Baik has thrown in this fight. Notice how low Baik's hands are now. I'm surprised Mannion isn't landing even more often with those low hands of Baik. Counterpunching Sean Mannion heading down the stretch of round number six with Insul Baik. Mannion with two good left hands. And he missed with the third. Right uppercut by Mannion. 6라운드는 가장 격렬한 인파이팅이 이 경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됐고요. 이번 라운드는 문무홍 위원님께서 10대 9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 이상훈 위원님과 서준아님은 10대 9로 신매니언에게 우세를 주셨어요. 문무홍 선생님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매니언의 작전이 아니라 그 코너에 기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웃복싱을 하려 했는데 인철이한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한 거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몇 대 한두 대 히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다음에 또 로프를 기대는 그런 작전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뭐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백인철 선수한테 좀 승점을 줬습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어떠십니까? 6라운드는 신매니언 선수가 좀 인앤아웃 전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카운터 반칙을 역전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신매니언 선수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서준현님. 좀 안타까운데요. 잡힐 듯 한데,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문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략도 아니고 작전도 아닌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백인철 선수 압박에 지금 갇혀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양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걸 지금 백인철 선수가 잘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거기서 많이 손해를 봅니다.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뭐 첫 해 원정이고 또 KO를 원정에서는 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7라운드 가보겠습니다. Mannion was dwelling for a while in the neutral corner. That's been the only time that Mannion has been susceptible to blows. Whenever he's come to a rest and he's hung in a corner. Otherwise, he's been very effective pecking away at Inchul Baik, and he's been slipping a lot of punches, blocking a lot of the body blows by the Korean. We're into round seven, scheduled for 10. And this is the point in this fight in which Mannion said he would come on. He would try and take it to Baik a little bit more and try and back him up. So let's see if he can do that. In the corner of Sean Mannion, Jimmy Connolly says, you've got a shutout going, just stay away from him. Well, I wouldn't go quite that far, but I do think Mannion is ahead in this fight. I've got him ahead 3-2-1. So I think Sean Mannion is ahead, but I would say the verdict is still close. I'll guarantee you this. I mean, Mannion at this point knows that this is not some kind of wrecker who has come in here. I mean, his record has 26 knockouts and 26 straight wins. You wonder, who is this guy making his debut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he has not hurt Mannion, and I'm sure Sean is feeling much more confident now. Sean faced Gary Guyton in a fight we did here on ESPN. He lost it on a cut at the TKO, but Guyton certainly, I think, was a more formidable puncher than apparently Baik is. Good right hand by Baik, and again, Mannion shakes it off. Halfway through round seven. Frank Cappuccino went to a great length in between rounds to talk to an interpreter in Baik's corner to emphasize that Baik hits too much with an open glove to make him understand that. Well, we've seen that glove open up on a couple of those overhand rights. Now, that's dangerous because a fighter can get thumbed or a fighter can get cut with a stray lace. And Mannion has had a history of cutting from time to time. In this fight, no evidence of that. Less than a minute to go in round seven. Baik looks like he's slowed down here in the seventh round. He does look a bit fatigued, and that is to be expected. He has never gone the 10-round distance. Right hook by Mannion, right on the chin of Baik. Baik gets tagged again by Mannion. And the Korean's hands are dropping lower and lower as this fight gets older. My goodness, he looks fatigued. He's used to having his way. This might be the time for Sean Mannion to go to him and back him up. Good luck to him. A spray there of perspiration off the head of the Korean as he was really rattled by that left hand. Mannion with a couple of jabs, then a left hand, brings another left. That takes care of round seven. 7라운드는 세 분의 위원님들 모두 10-9로 신매니언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문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인철 선수가 체력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밀기만 했지 경기 초조하고 그런 것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 용케 매니언 선수는 타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백인철 선수가 전반적으로 좀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8라운드로 가보시죠. Sal Marciano with Al Bernstein ringside at Resorts International in Atlantic City. This is the featured bout of our 2.5-hour telecast tonight, scheduled for 10 rounds between Sean Mannion in the green, Inchul Baik of Korea in the tan. We're in round 8. Either man cut or down. Mannion has been the cutie, outboxing the Korean, who's won all 26 of his pro fights by knockout. And when Baik does land a left hook like he did there, or a right hand, it does not seem to hurt Sean Mannion. So the power that produced those 26 KOs is not awing Sean Mannion. Still dangerous, though, for Mannion to be in that posture against the rope. Left hand by Mannion, right hook by Mannion. Now he's got Baik against the rope. Left hand by Mannion. Baik not making a move off the rope. He's starting to take here in round 8.
Well, this is what I talked about before. What happens when you back up a slugger? That's always the question. Many sluggers cannot fight going backwards. Mania now has his back on the ropes, and he's blocking his body shots. He comes out once in a while with either a left or a right. Big wide open for a countering shot. Fake really doesn't have a jab. He doesn't rely on it. It's not part of his arsenal. Cappuccino wants him out in the center of the ring. And he is being very stern with Fake. I think he's taking a point away. Is that so? Yeah, but I don't understand for what. Let's see if I'll get an interpretation from the commission here. Magnus continues to outbox the Korean. Right hand by Bake, not full contact though. But that right hand had some starts in it by the Korean. Why'd you find that out? A point has been taken away from Bake, apparently, for low blow. A round has been taken away from Bake for low blows. So this round will belong to Sean Mannion, no matter what happens. All right, come on, lean out, Sean, lean go. That's an interesting ruling by Frank Cappuccino. I don't know that I saw that many low blows. And I don't remember a warning earlier about a low blow. I don't either. Final seconds of a physical eighth round. Left hand by Mannion, another. That's four straight left hands by Sean Mannion. Bake now is in the corner. His hands are low, and Mannion is jumping on him like a piece of raw meat. So it was academic that that point was taken away, because Sean has undoubtedly won this round in any case. Mannion most effective in this and the previous three rounds. 이번 8라운드는 세 분의 심판위원님께서 모두 10대 구로 신 매니언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멘트를 하셨던 코토바 서준아님, 어떻게 보셨나요? 안타까운 경기 양상인데요. 저기 3라운드까지만 봤을 때는 한 6, 7라운드 안에 승부가 날 경기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회가 거듭될수록 그 백인철 선수는 체력이 떨어지고 신매니언 선수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이 붙고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데, 이 8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백인철 선수가 한번 모험을 걸어봤던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그 라운드 초반에. 이제 그런데 그게 큰 어떤 소득 없이 끝난 상태에서 그 이후로 아주 뭐 체력이 쇠진됐고, 그 틈을 신매니언 선수가 파고 들어가지고 막판에는 굉장히 이제 심할 정도로 백인철 선수가 수세에 몰린 라운드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라운드 보시겠습니다. Sometimes you can have a field day. Frank Cappuccino is going to be second guessed about that eighth round. I don't remember him warning Bake about low blows, but at any rate, he took the entire round away from him because of an infraction. In fact, we had commented that Bake hadn't gone to the body that much in recent rounds, so we'll see. There might be some controversy. Mannion, however, won that round anyway, so it made it kind of academic. Bake now trying to exert more power against Mannion. Mannion better get on a bicycle here instead of stop trying to trade. But he scores with the left hand to the head of Bake. Bake with a couple of rights. And with that last round given to Mannion, I have Mannion comfortably ahead, 5-2-1, but Bake with a big right hand. Bake was told something in his corner because he's come out here like a tiger in the round nine. They must have told him that he's way behind. They just took a round away from him. They probably told him, you better go out there and score a KO. You're not going to win in Atlantic City. Well, I think that is certainly the message they gave him. His hands are so low at this point, and he is breathing so heavily that you have to wonder if he has enough left in him to hurt Mannion or knock him down. That decision by Cappuccino in the eighth to take a full round away from Bake should not tarnish the work of Sean Mannion. He has been very crafty tonight here against the Korean. He's fought very well. This is the fight of his life. He told me today, this means everything to me in boxing because I can get a title shot, and he has fought that way tonight. He's been clever, and he's fought with really a lot of determination. Halfway through the next to last round. Mannion slipped the right hand by the Korean.
And let's be honest, there, I'm sure, are people out there saying once again, how could Bake be ranked so highly by the WBA in the world rankings? He certainly does not look like a number one ranked fighter in the world tonight. Get out. Well, I guess those 26 knockouts and 26 straight wins had a lot to do with that. But Sean Mannion is too clever for Bake. Bake is but not able to hurt Mannion. And Mannion is not a top-ranked junior middleweight. He's not the biggest banger in that division either. But I'll tell you what, Sean Mannion has a claim to make. If he wins this fight, he's going to say, hey, I beat the number one contender in the WBC. And that ain't Chow Mann. And Mannion backs up Bake one of the infrequent times in this fight. Coming up, the 10th and final round.브라운드는 백인철 선수가 초반부터 심기 일전에서 치고 나오면서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도 모두 10대 9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9라운드 어떠셨나요? 양 선수 다 유효타가 있었지만 백인철 선수가 조금 더 데미지 있는 유효타를 적중시켰기 때문에 백인철 선수에게 좋습니다. 코트바님은? 네, 신민현 선수가 또 지금 경기 양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한 30초 남겨놓고는 백인철 선수가 이상하게 이렇게 몰려가지고 점수를 자꾸 까먹고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 워낙에 임팩트 강한 주먹을 날려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라운드를 장하게 나갔기 때문에 백인철 선수가 9라운드에는 당연히 우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라운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논타이틀전이기 때문에 10라운드가 최종회입니다. 마지막 10라운드 보시겠습니다. 10th and final round. They'll touch gloves. Sean Mannion in the green, Inchul Bake in the tan. If you join this late, Sean Mannion has been outboxing the Korean who's undefeated. We went into the corner of Sean between rounds. You never know, okay? He's more tired than you are, okay? All right? The guy probably got jet lag. Understand? All right? Okay? Understand now? Listen to me now. I don't want you standing there. I want you stick, change position, and stick again. The guy stands down. You can move to the side and nail him any way you want. You understand? No matter how many times they tell Sean this guy's tired, Bake has come out here in the 10th round really throwing leather. He's connected with two right hands on Mannion's head. Mannion being backed up a little bit here. Bake realized he's got to go for broke to remain undefeated. Well, he would, in my estimation, he would need a knockout to win. I have Mannion ahead 6-2-1. I'd be shocked if the judges had Bake in this fight at this point. But he is banging away, and Mannion is giving him a good chance to do that by languishing on those ropes, and that's exactly what Jimmy Connelly told him not to do. Left hand by Mannion. Mannion keeps Bake away with the jab, sent him to the ropes, actually, as the Korean was off balance. And now you see Bake starting to sag again. He comes out, fights well for the first minute, and now he looks exhausted all over again. We're halfway through the 10th round, or is he playing possum? That's what Sean Mannion's trying to figure out, and I have a feeling that if Mannion went to him and backed him up, he could make quite a punctuation point for this 10 rounder. Bake has his hands at his side. Mannion tagging him, taking advantage of that. But for Sean Mannion, he must feel he has a 10-round win in the bag. Why take chances? I'm sure that's his viewpoint at this juncture. They're chanting, go, Sean, go. About 40 seconds to go in the fight. Crowd picking up the beat for Sean, and he does it himself with some good straight punches to the head of Bake. He's got 25 seconds to go in the fight. Get out. Bake doesn't look like he has enough in the gas tank to hurt Mannion. Now, 5 seconds, Mannion really ripping him. Bake bleeding from the nostrils.
also Beg heading for what will be a sad trip back to Korea for him. 이번 10라운드는 문무홍 위원님께서 10대 9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 이상훈 위원님과 서준환님께서는 10대 9로 신 매니언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전 10라운드까지의 최종 집계를 이미경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는 동안 일단 10라운드만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선생님 10라운드 후반에 10라운드 후반에 백인철 선수가 상당히 헤맸죠. 체력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아무래도 그 포인트 면에서 유리했지 않느냐. 그 전체로 볼 때 백인철이 유리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10라운드는 신명현 선수가 근접전에서는 경관 가드로 상대방의 공격을 좀 무력화시켰던 그렇게 봤고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적중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봐서 위어타면에서 신메니어스를 해주셨습니다. 네. 서준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 경기 지금 뭐 한 3라운드부터는 계속 그런 흐름인데 경기 초반에 이제 백희철 선수가 러싱 파이팅을 하고 이후에는 예. 전부 점수를 좀 까먹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체력 안 배해주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저런 모습 막 등을 돌린다든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그런 표정이 노출된다든가 하는 게 아무래도 심판은 한국에서 하던 짓을 미국 가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너무 눈에 잡히는 와중에 또 신민이는 뭐 정타를 넣고 그러니까 채점 면에서는 조금 예, 불리하게 그런 면에 작용하지 않았나. 나중에 총평에서 또 그 뭐 이렇게 할 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총평을 하기 전에 그 오피셜 그 판정 결과를 한번 보고 난 후에 저희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ee how a Beg is sagging off. Ladies and gentlemen, this was the final bout of the evening. Here is the decision of the judges. We have a unanimous decision. Judge Tommy Kazmaier scores the fight 6-3, 1-8. Judge Lawrence Wallace scores the fight 6-2 with 2-2. Judge John Stewart scores the fight 6-3-1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Irish Sean Mannion. 네, 지금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들으셨는데 두 명의 심판위원은 그 신 매니언에게 6라운드를 줬고 2라운드를 백인철 선수, 2라운드는 무승부로 채점을 했습니다. 또 한 심판은 6라운드가 매니언, 그리고 3라운드가 백인철, 또 1라운드는 무승부 이렇게 이제 채점이 됐기 때문에 3대 0 판정으로 현지에서 이제 패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그 심판위원님들께서 매기신 점수는 지금 스코어 카드가 그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문무홍 선생님께서 98대 92로 백인철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요. 이상훈 위원님은 95대 95 무승부고 또 서준환님께서는 96대 94로 신 매니언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지에서의 결과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들의 이제 그 스코어 카드가 모두 그 다른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선생님 얘기를 해주시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 뽑아서 느낀 거는 신매니언이라는 선수 처음 보지만 아무 터키도 없고 개성도 없고 무맛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자루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인철은 한참 헤매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좀 그 뭐 의욕적인 파이팅을 했다고 그래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또 이제 매니언 쪽으로 96대 94 주신 서준환님은 어떠십니까? 아 예 뭐 저기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지금 처음 보는데요. 뭐 세간에서 그렇게 악평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졸전이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백인철 선수도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 판정패했다라는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러싱 파이팅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신매니언 선수가 참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백인철 선수 저 정도 콤비 블루가 들어갔다면은 상대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 펀치가 들어갔는데도 잘 버티더라고요 신매니언 선수가. 그런 거 보면은 보기보다는 참 내구성도 있고 까다로운 선수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력 안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왼손잡이를 대처하는 어떤 기술적 측면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근데 당시 현재 판정 결과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신매니언한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백인철 선수가 국내에서 26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모든 경기를 다 KO로 끝내다 보니까 지금 신매니언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과 공격을 펼쳤는데 잘 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기가 좀 꺾이고 또한 체력적인 준비는 조금 덜 된 것이 아닌가 후반 가면서 체력이 좀 떨어진 면이 보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후반 가면서 체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공격하는 게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부분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은 이겼을 것 같은데. 그 자국 선수라서가 아니라 제 3자가 봐도 백인철 선수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과론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면서 백인철 선수 원래 야금야금 먹어가는 선수니까 그래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겨울을 지키는데 처음부터 너무 날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래 못 간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뭐 후반에 아직 체력이 떨어지고 막 헤매고 제가 백인철 선수 시합을 많이 봤지만은 지금 저렇게 헤맨 건 두 번째거든요. 허칭스하고 저기 세계 랭크 허칭스하고 할 때 한참 헤매다가 그래도 KO로 이겼는데 요 오늘 더 심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기 드문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백인철 선수가 전에 헤매는 거는. 예. 그래도 선생님은 점수 차는 크게 백인철 선수를 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논란의 경기 리뷰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그 경기 내용을 스코어 카드에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어떤 느끼는 점이 또 이제 매라운드에 이제 경기 10대 9를 갈라야 되는 그런 부분과 이제 또 상충하다 보니까 지난 또 차베스와 휘테커전 경기에서 이현우 의원님이 딱 그걸 겪으셨죠. 그러니까 경기는 휘테커가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114대 114가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놀라셨던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또 115대 115 우승부가 있었고 그런 쪽으로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ESPN을 통해서 미국에 중계되는 시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백인철 선수보다는 신매니언 쪽으로 판정이 좀 그 팔이 그쪽에서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렇게 이제 진행된 경기가 아닌가 보여지고 뭐 지금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백인철 선수가 잘 싸웠지만 그래도 그 한국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고질적으로 지는 초반에 좀 잘하다가 후반에 좀 체력이 떨어지면서 쫓아다니다가 이제 헛심쓰는 그런 경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백인철 선수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고 이 신매니언은 이제 1년이 좀 넘어서 그 후에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데이비모가 로베르토 두란에게 이제 뺏긴 타이틀을 두란이 내놓고 마빈 헤글러에게 도전하면서 그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자메이카의 별이라고 불리던 마이크 맥컬럼과 이 신매니언이 그 챔피언 결정전을 갔습니다. 그 주니어 미들급 역사상 가장 강한 챔피언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그 맥컬럼에게 15라운드 판정까지 견뎌낸 신매니언이에요. 점수 차이는 많이 났지만 그만큼 내구력이 이제 있었던 복서라는 것이 뒤늦게 또 그 입증을 해내게 되는 매니언인데 하여튼 이런 선수를 맞아서 백인철 선수도 좋은 경험을 하고
추후에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런 또 결과를 맞게 되죠. 오늘 그 백인철 선수와 신 매니언의 경기를 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복싱 중에서 KO 왕으로 불리던 카를로스 사라테가 멕시코 동국의 라이벌 루페 핀토르에게 타이틀을 뺏기는 그 경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그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나와주신 그 심판위원님들 또 코토바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